네, 다음은 스토어 인포메이션 셋업이 되겠습니다. 뭐 간단히 말하면 가게 주소 같은 거 셋업하는 건데요. 전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그런 것들인데 시스템에 들어가셔야 됩니다. 그래서 시스템으로 들어가셔서 273271이죠. 여기서 지금 1, 2, 3, 4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1번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메인 데이터베이스 IP가 127.00이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가 이 컴퓨터에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SQL 서버가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명심하셔야 할 거는 프로그램 설치와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거와 SQL 서버 설치 이세 개의 차이점을 잘 인식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SQL 서버가 127.00이라는 거는 이 컴퓨터에 SQL 서버가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이 컴퓨터 안에 만들어진다는 거고요. DB네임은 이제 가게 주소를 보통 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가게 주소를 요번에는 뭘로 하냐면요. 테스트하고 1308, 31,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,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되겠습니다. 그럼 머천트 아이디도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. 머천트 아이디는 DB네임과 머천트 아이디를 다르게 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다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스토어 아이디는 보통 01이고요. 터미널 아이디는 1번인데 이제 두 번째 스테이션은 2번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. 그리고 스토어 아이디는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스토어는 01이 아니고 02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그 대신에 머천트 아이디는 같아야 됩니다. 그래서 1번 스토어와 2번 스토어가 DB는 달라도 1번 달라도 머천트 아이디는 같아야 됩니다. 이제 프랜차이즈 경우에 대해서 셋업이고요. 그 다음에 어플의 모드나 라이센스 모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. 여기다가 주소를, 다섯 개의 주소를 치고 업데이트를 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스토어 네임은 예를 들면 제가 테스팅인데 이거는 조금 볼드체로 나오고요. 두 번째는 보통 슬로건인데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요. 뭐 아무렇게나 나이스 위크 아무거나 치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주소 뭐 아무거나 주소를 치시면 되겠습니다. 1128 퀸 스트리트 예를 들면요.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네줄 다섯 번째를 다 치시면 그 스토어 셋업이 완성되는 겁니다. 그래서 다시 중요한 거는 스토어 이름인데요. 항상 DB 이름에는 스페이스는 없어야 되고요. 그다음에 DB 네임과 머천트가 통상은 같게 됩니다. 이상입니다. 그리고 업데이트하면 되고요.